통신 제작주인 SK텔레콤이 투자 사업 상장사인 SK스퀘어와 인적 분할해서 오늘 코스피에 다시 상장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회사로 앞으로 정말 각광받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 메타버스 전략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략 성패에 따라서 SK스퀘어도 앞으로의 성패가 또 결정이 될 텐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저희 결정적 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표님을 보면 지난주부터 메타버스가 네. 생각이 나는데 네. 미국장에 쉬면 메타버스가 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또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엄청 잘 가고 있어서 대표님의 전략과 전망이 잘 맞아 떨어진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시장도 빠르게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어서 다행이죠. 네, 그나마 주말 사이에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블로그에 살짝 글을 올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런데 변화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지금 아마 뭐 지금 세 번째 그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더라도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풍토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네. 늘 함께 가져가는 네. 그런. 어차피 위드 코로나에서 바이러스. 크게 예. 벗어날 상황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전염병의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면 치사율은 낮습니다. 어떤 그런 기조로 갔었을 때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둘 다 강한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러면 한 1, 2주 정도면은 또 백신 관련된 쪽 준비가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예전에 처음 코로나 발병 때와 같은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이럴 땐 그냥 주도주 사자라는 쪽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 주도주는 저희 메타버스였죠. 네. 예, 안 쉬고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또 변곡점을 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좀 이런 시세를 내줄지 관심인데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 대표님의 생각은 주말 사이에 주도주다. 또, 예, 데이터를 네. 보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 관련된 메타버스 블록체인 관련된 데이터 처리량만 1000배 늘었다고 합니다. 예.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를 어떻게 수익성으로 연결할까 고민이 많은 시점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트렌드를 만들어갈 때는 아무리 이쪽 아무리 살펴봐도 난 사기 같아 라고 하더라도 자금과 돈은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너무 무시하게 되면 계좌나 포트폴리오가 전혀 시장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오늘 텔레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좋습니다. 저희 네. 시장 분위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예상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요. 위즈윅 스튜디오가 13%까지 오르네요. 이 버블인가 아닌가 진짜 시장의 성장의 흐름을 바꿔놓는 대세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후자에 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를 봤는데 왜냐하면 오늘 SK텔레콤과 이제 분할해서 상장한 SK스퀘어도 메타버스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로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분할 상장한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 시작을 하기 앞서서. 네, 일단 텔레콤과 스퀘어 분할 상장하면서 일단 자본금 비율이 한 6대 4, 61대 39 정도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특히 SK 쪽에서 계속 예고를 했듯이 중간 지주회사를 갖추고 거기서 사업회사를 밑으로 쭉 놓는 작업들이 앞으로 차기 사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쪽에 대한 무게를 두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가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SK텔레콤의 시총을 약 한 최소 14조 그리고 한 17조까지 바라봤던 모습들이고 SK스퀘어는 6조에서 8조 정도 봤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걸 보다 보니까 SK텔레콤이 약 한 12조대. 12조. 네, SK스퀘어가 10조대. 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봤던 것보다 약간 SK텔레콤은 좀 저평가. 그리고 SK스퀘어는 좀 고평가라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반응이 이렇게 빠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숏 롱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오는 게 지금 변화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SK스퀘어를 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쪽에 이어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라든가 또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발표를 했죠.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추가적인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들의 협업과 지분 투자가
앞으로 의미하는 바는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표를 보니까 최상단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최태호 회장 제일 부자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일단 저 구조 쪽에서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SK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SK. 네. 조금 있으면 SK 머트리얼즈도 상장이 폐지가 되죠. 그러니까 즉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다닌 다음에 사업회사가 비상장으로 빠지고 지주회사가 SK랑 합병하게 됩니다. 네. 그럼 SK 머트리얼즈라고 하는 가치를 또 그대로 SK 가져가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어떤 최정점에서 앞으로의 역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가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핵심 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주회사 SK의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지금 말씀 중에 주셨습니다. 나중에. 길게 네. 봤을 때 좀 네. 관심 있게 SK 머터리얼스 이슈와 함께 네. 좀 길게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인사이트도 살짝 주셨는데 SK 스퀘어 얘기를 그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판단 속에서 그야말로 당장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도 이렇게 되면 뭐 바스켓에 담거나 혹은 펀드에 담거나 할 때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으면 당장은 좀 팔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이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건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만 정리해서 보게 되면 네네. 첫째로 코빗에 투자합니다. 코빗은 이제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4대 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란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초인데 아직 지위는 조금 좀 약한 그래서 이쪽에 2대 주주로 900억 정도 투자를 했던 상황이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온마인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40%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카카오 디지털, 카카오 계열 회사인데 디지털 휴먼 제작사라고 하네요. 이쪽 가상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죠. 이쪽에 슈아라고 하는데 세암 슈아 같은 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해를 못하죠. 네, 시옷 이응. 네. 네. 이렇게 친절한 아재 개그를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좀 느립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세암이 훨씬 낫다. 네. 갑자기? 네. 훈훈한 마무리.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디지털 휴먼 관련된 쪽도 가상인간에 대한 요즘 또 광고 계약 또한 두어 건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면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회사들이 있죠. 이프렌드라고 하는 예. SK 스퀘어의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 네. 그리고 또 폴로라고 한 플로죠 플로 플로라고 플로. 하는 음악 서비스 예, 이런 쪽도 다 플로. 연관되면서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또 음악까지도 같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은 또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밖에 가장 중요한 거는 SK 하닉스가 이제 또 자리를 잡고 있죠 예. 이제 SK의 손자 회사 쪽으로 그리고 또 그밖에 11번가 ADT 캡스 원스토어죠. 원스토어와 웨이브, 티맵 모빌리티 그렇죠. 뭐 이렇게 두루룩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쪽에 대한 가치를 얼마를 부여해서 이게 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맞습니다. 일단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대한 가치와 이쪽에 대한 확장성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 단순하게 6조, 8조보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SK에 대한 변신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또 그때 되면 다른 세상으로 주가가 가버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될 것 네, 그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계속 이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이런 흐름들은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발표한 메타버스의 전략 성과에 따라서 SK 스퀘어가 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원래 그 투자 회사가 이쪽으로 다 간 거잖아요. 네. SK 주 SK의 그 투자를 담당하던 사원들을 다 일로 보내버려서 여기서 나오는 또 투자 성과도 기대가 되고 앞서 저희가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네. 제 지인들이 제 동문이나 동기 동창 친구들 중에서 네. 제일 똑똑하고 눈에 띄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안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친구가 아니세요. 네, 네. 제 네, 또래. 네, 네, 한창 네. 일할. 근데 이번에 그 SK 있다가 SK 스퀘어로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인력 구성만 봐도 이 회사 재밌겠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SK가 그러면 이제 투자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성과겠죠.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더 올라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스퀘어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담들은 조금 압박은 지켜보시되 수급 부담, 예. 네,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면은 또 하나의 변신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SK스퀘어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봐야 될지 SK텔레콤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집대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는 신사업이죠. 신사업. 예, 그래서 이 신사업들이 지금 트렌드에 맞다라는 쪽인데,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른 대표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밸류를 이만큼 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이라고 SK라고 해서 할인을 그렇게 받을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이를 재평가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하지만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SK스퀘어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목표가 볼까요? 네, 목표가는 그럼 혹시 얼마로 보고 계세요? 스퀘어요? 예, SK스퀘어요. 지금은 목표가를... 설정을 못 하겠습니다. 예. 다운 분할 상장한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차익 매물이 좀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아직 제가 설정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네. SK스퀘어를 봤고요. SK텔레콤은 분할 상장 이후에 핵심 사업만 담았고 앞으로 배당 매력이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시장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계속할까요? 예, 네, 그러면 그래서, 예,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제 SK텔레콤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통신사, 이동통신사 관련된 서비스로 집중을 할 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될 첫 번째가 5G 관련된 쪽의 투자. 이쪽을 이제 위드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보안 투자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5G 아직 고주파는 신경도 안 쓰고 저주파 쪽만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네. 이쪽도 아직까지는 음영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 보안 투자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투자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마 생각보다 내년에 5G 투자를 더할수록 실적은 약간 감익될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 SK텔레콤 하면 그냥 배당이죠. 네. 네, 배당 차원에서 봤을 때 한 2005년대 이후부터 항상 10,000원 정도 주던 회사이기 때문에 분할돼서 혹시 뭐 자본금 비율을 그냥 단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6대 4면은 한 6,000원 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배당 수익률 한 10% 되나요, 거의? 배당 수익률 한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 정도 되는데 예.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회사 분할과 함께 나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 한 6%, 5%라고 하더라도 기준 수준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메리트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지금 배당의 수익률 가지고 주가를 어떤 주가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은 저는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배당락 이후에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바라보는 것보단 괴리가 있기 때문에 반대는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예. 하지만 결국엔 성장 사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텔레콤보다는 예. 개인적으로는 스퀘어에 대한 변화를 더 체크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SK스퀘어 8% 빠지고 그대로 SK텔레콤이 8%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SK스퀘어가 어떤 회사로 바뀌어 나갈지 지금의 전략이 어떻게 성공할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함께 지켜보시죠. 결정적 투자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